너 이번에 제발... 그럼 너 안재욱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야?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나 모르잖아. 몰라. 통일박람회를 기념하며 국민들이 함께한 라디엔 티어링 걷기 대회. 라디엔 티어링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라디오로 방송되는 안내에 따라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걷기 대회입니다. 나무 데크로 쫙 깔려 있어서 유모차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를 출발해 삼청동 길과 경복궁을 지나 통일박람회가 열리는 광화문까지 약 250여 명이 마음과 발을 맞춰 걸을 텐데요. 네, 그 육사생도로서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텐데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 또한 그 통일 정신을 기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통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통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걷기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갖고 가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꿈꾸며 걸을 거예요. 완전히 걷기 대회!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속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제가 통일사랑 라디엔 티어링 걷기 대회 참석하게 된 것은요, 하루 빨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걷기 대회 참석하게 됐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같이 걷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다가올 통일 미래를 그려봅니다. 걷기 대회가 엄청 재밌어요. 서울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는 삼청공원. 오늘은 이곳에 블록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데요. 통일사랑 거짓말 추기하고 있어요. 블록이 쌓여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가듯 우리는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블록 마치듯이 저희가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빨리 남북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걷는 내내 MBC 라디오 프로그램 박준형, 정경미의 2시 만세와 함께하는데요. 걷고 계신 분들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하트! 하트! 하트 한 번 더! 하트! 야, MC 소리 한 번만 질러달라고 해주세요! 와! 통도선 향해서 걸으면서 또 같은 라디오를 듣고 같은 음악을 듣고 그런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제 취지가 또 통일사랑이니까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준비된 이벤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즐기시는 분들은 참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사실 평소엔 통일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아요. 뿌듯하고. 이번 통일 기회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고즈넉한 경복궁을 지나 어느새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통일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다! 짧게나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었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있는 힘껏 목 놓아 통일 염원을 외쳐봅니다. 나서 힘들긴 하지만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보고 느끼면 좀 달라지겠죠. 사람들 우리도 역시 오늘 그런 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 빨리 통일을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 언젠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반도 곳곳을 누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